웹스퀘어 퀵가이드입니다. HTML 태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박스의 태그네임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테이블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. 두 개의 열과 네 개의 행을 갖는 것으로 지정하십시오. 첫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하고 태그네임으로 지정할 속성 값인 H1을 입력합니다. 두 번째 행은 H3, 세 번째 행은 어드레스, 그리고 마지막 행은 코드를 입력합니다.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의 두 번째 열에는 텍스트박스를 추가하십시오. 팔레트에서 텍스트박스를 검색한 후 추가하면 됩니다. 이미 추가한 텍스트박스를 복사한 후 붙여넣기에서 다른 셀에도 추가하십시오. 첫 번째 텍스트박스를 선택한 후 태그네임 속성을 검색합니다. 대부분의 HTML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예제에서는 H1을 지정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H3. 세 번째는 어드레스. 그리고 네 번째는 태그네임 속성 값을 코드로 지정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. 별도의 스타일링이 없어도 HTML 태그처럼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